네, 안녕하세요,님들. 오늘의 게임은 초보전사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초보전사 키우기 방치형 RPG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한번 받아봤는데 바로 한번 해줍시다. 고고고 게임 시작. 닉네임을 입력해주세요. 썩소. 역시 초보전사 키우기니까 나는 고수전사로 해야겠다. 고수전사 썩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내 머릿속을 간파했나요? 과연? 역시 이건 못했거든. 아, 게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게임이 약간 뭐랄까? 앞에서 몬스터들이 엄청 많이 다가오는데 이거를 한 번에 잡는 약간 사이다 형식의 게임이네요. 공격력을 강화하세요. 강화하자. 게임이 뭔가 잘 만든 것 같은데 그래픽이 상당히 구데기죠? 근데 이거 괜찮다. 내가 보스 자동도전 한번 누르면은 계속해서 보스가 릴레이로 계속 나와요.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무기를 소환하세요. 바로다가 소환. 장신구를 소환하세요. 소환. 무기를 장착해야겠죠? 약간 뭔가 메이플 느낌 나네. 무기 종류 드럽게 많고요. 바로다가 장착. 장신구도 장착. 무기를 좀 더 뽑아야겠다. 너무 약해. 바로다가 소환. 무기 전체 합성한 다음에 보라색깔 1급짜리 무기 나왔습니다. 스킬북 상자를 10개 사용하세요. 바로다가 사용. 이렇게 하면은 스킬을 얻은 건 이건 뭐지? 복주머니? 아, 이벤트라 있는 거구나. 바로다가 사용. 다이아 200개밖에 안 주네. 그러면은 이제 스킬을 배울 수 있나요? 바로다가 개방. 뭐야, 모든 스킬 다 배울 수 있는데? 이 게임 뭐냐? 모든 스킬 다 배웠습니다. 바로다가 장착을 해줘야겠죠? 오케이, 싹 다 착용했고 스킬 이펙트가 막 그렇게 화려하진 않네요. 버프를 활성화하세요. 바로다가 활성화. 버프도 레벨업을 할 수가 있다. 이거 그냥 광고 제거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아, 바로다가! 오케이, 구입 완료해. 우편함에서 싸그리 받아버린다. 그러면은 버프가 무제한 적용. 장신구를 강화하세요. 이게 뭐 캐릭터 같은 거 줬는데 이게 뭐지? 코스튬? 아, 보유 효과가 있네요. 코스튬이다. 지하 보물창고 1단계에 도전하세요. 딱 봐도 골드 던전이죠? 아닌가? 바로다가 입장. 와, 뭐야 이거? 골드 던전 같은데? 그냥 시간 안으로 많이 잡으면 되나봐요. 아, 이런 거는 광역 스킬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게임에 광역 스킬이 없는 것 같아요. 스킬이 이게 다야? 오케이, 끝났고 뭐 상자 같은 거 줬어요. 뭔 상자냐 이거? 아, 스킬북 상자. 숨겨진 보석의 방을 클리어하세요. 바로다가 입장. 여기를 클리어하면은 루비를 주네요. 아, 밑에 채팅창도 있었네. 아, 바로다가 안녕하세요. 캣캣 입력. 업적 보상도 있다. 일괄 받기가 없네. 뭐야, 안녕하세요 캐캐캐 했는데 조용히 해라? 나 안되겠다. 내 펫도 있네. 와, 350스테이지부터 살 수 있다고? 좀 빡센디? 내가 봤을 때는 이 게임 그냥 현질하면은 바로 랭커 될 것 같은데? 랭킹 한번 볼까? 전투력 랭킹이 있고 스테이지 랭킹이 있습니다. 레벨 랭킹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게임은 스테이지 오르는 게 쉬우니까 스테이지 랭킹을 노려보는 게 어떨까? 라고 하기에는 분명히 이 고수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도 일단 도전해야겠군. 그러면 상점을 좀 둘러볼까나? 마일리지도 있고 이벤트 패키지? 코스튬! 그래, 내가 봤을 때는 일단 코스튬은 다 사야 되고. 아이, 더럽게 많네 이거. 아, 이거 사면 되겠다. 월간 다이아 특별 패키지 11만원? 아, 그러면 바로다가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모든 코스튬 다 사고 11만원짜리 보석 3번 구입했습니다. 아, 뭐야, 이 99,000원짜리가 더 이득인데 11만원짜리보다? 아이, 바보 아니야 이거? 이거를 사야 됐어야 되는데. 이 바보. 이미 어쩔 수 없다. 일단 싸그리 받아버리게요. 뽑기 오지게 하면 되거든요. 이 어빌리티도 있었구나 이 게임. 특수는 뭐야? 아직 못하고 무기부터 뽑자. 지금 다이아 750만 개 있습니다. 자, 드가자. 야, 다이아 750만 개. 여기다 200만 개만 써도 이거 다 나오는 거 아니야? 오케이, 다이아 대충 썼고 뽑기 등급 보상 받고요. 뽑기 등급
등급이 잠깐만 20까지 있구나. 좀 많은데? 무기가 어디까지 나왔지? 이거 싹 다 합성해보면은 과연 무기가... 어! 맨 마지막 거! 되게 화려하네? 이걸로 만족해야 되나? 아니지,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어차피 다이아 많으니까 조금만 더 뽑아보자. 아! 맨 마지막 무기가 S 플러스 등급이구나. 어, 이거 잘하면 뽑겠는데? 다이아 좀만 더 써볼게요. 오케이, 다이아 300만 개 남았고 안 나온 거 같은데? 아, 안 나왔다. 전체 합성 그래도 똑같다. 아, 이걸로 뭔가 부족 한데 많이? 장신구도 뽑아줘야 되잖아. 아닌가? 뽑을 필요 없나? 아니야, 뽑아야 돼. 또 안 뽑고 있으면 쏙쏙해 답답하네 하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땐 체력도 조금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니까 장신구 좀만 뽑자. 오케이, 다이아 좀만 썼고 뽑기 레벨 금방 7됐네. 아, 근데 패까지 뽑아야 돼서 다이아를 아껴놔야 되나? 일단 업적 보상받고요. 아, 이걸로는 한참 부족해. 왜냐면은 지금 제 전투력이 1100만인데 아까 랭커들 보니까 전투력이 이거 봐봐, 경단이야 경단이. 나는 이제 1000만인데 이거 부족해도 한참 부족해. 이거 승급 같은 거 있지 않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 승급 도전하는데 이게 조건이 있구나. 스테이지 몇 달성 시 도전 가능. 일단 바로 도전해볼게요. 한방 끝. 자, 그 다음 도전 200스테이지 달성 시? 그러면은 역시 스테이지를 빨리 밀어놔야겠군. 내가 봤을 땐 승급이 중요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리고 내가 지금 끼고 있는 스킬들 강화를 해준다. 그리고 던전도 돌아줘야 되나? 아니야, 일단 스테이지나 밀자. 자, 이제 곧 있으면 200스테이지 가는데 바로다가 클리어. 그렇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승급 또 도전. 한방 컷 안 나네? 어, 이거 좀 센데? 어? 뭐야? 못 깨는 거야? 아니지? 아, 진짜 오바야! 얼라라! 아! 못 깼는디? 아니, 뭔 두 번째 승급부터 이렇게 빡센 게 말이 되나, 이거? 아니, 잠깐만. 어, 그렇지! 승급 성공! 자, 그럼 지금 다이아가 230만 개 있거든요? 이거 전부 다 무기 소환하는데 쓸게요. 혹시 몰라, 마지막 무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 오케이, 다이아 다 썼고. 제가 이거 뽑기하는 거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안 나왔어. 무기 보면은, 아, 이거 봐봐. 똑같아. 전체 합성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똑같아. 내가 봤을 때는 무기 강화를 해야겠어. 무기 강화를 하려면은 이 루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은 던전을 돌아야 된다. 아, 그리고 체력도 좀 딸려. 일단 던전부터 드가자. 아이, 코스튬도 좀 바꿔야겠다. 생긴 게 이게 뭐니? 좀 이쁜 걸로 갔다가 정장 입어야겠다. 어, 이거 정장 입으니까 메이플 운영자 같이 생겼는데 이거 뭐야 이거? 나만 그런 느낌 드나? 아니, 이거를 어떻게 전투력을 경단위까지 찍은 거야? 마지막 무기를 뽑는다고 쳐도 힘들 것 같은데? 오케이, 던전 대충 다 돌았고 무기를 갖다가 강화 오지게 그냥 알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하면은 어, 꽤 많이 강화할 수 있는데? 어, 전투력 2억, 3억 미쳤고요. 와, 전투력 7억까지 올렸고 지금 데미지가 와, 평타 9억? 미쳤는데? 원래 오지게 걸리고요. 와, 많이 세졌어 확실히. 보스가 이게 원래 한방컷이 아니거든요? 근데 한방컷이 나. 내가 봤을 땐 다음 승급도 가능할 것 같아 이 정도면. 뭐 이런 컨텐츠도 있네. 혼란의 탑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약간 무한의 탑 느낌인데 계속 그냥 보스 잡는 거예요. 근데 뭐 싹 다 한방컷이냐 그냥. 아, 맞다, 이거 어빌리티도 있었는데 이 어빌리티 재료 얻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 보니까 그냥 몬스터 잡다 보면 주는 것 같거든요? 근데 몇 개 안 준단 말이야 이거? 일단 돌리긴 하자.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아, 근데 다 뭐 이런 것만 뜨냐? 망했네. 자, 드디어 300스테이지까지 왔거든요? 승급 도전할 수 있겠지? 도전하면 설마 못 깨겠어. 설마? 그렇지. 무기가 세거든. 지금 체력도 많아져가지고 잘 안 죽어요. 자, 이대로 또 스테이지 밀자고. 와, 이제 평타가 20억 뜬다. 20억 엄청 많이 세졌네. 그리고 곧 있으면은 펫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이아가 50만 개밖에 없어. 아, 아까 무기 뽑기 괜히 했네 이거.
이거. 와, 드디어 왔습니다. 350스테이지. 어디 한번 볼까요, 펫? 소환 들어가서 펫 소환 열렸는데 이게 일단은 능력을 봐야 돼. 좋은지 안 좋은지. 펫 보면은 능력이 뭐냐. 장착 효과가 공격력 증가네? 뭐야. 와! 엄청 뭐야, 이거 최종 공격력 증가인가? 왜 이렇게 세지냐? 와, 평타 60억 든다. 에, 잠깐만. 에, 싸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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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 그냥. 아, 이럴 줄 알았으면은 그 많은 다이아를 그냥 여기다가 다 써버리는 건데. 오케이, 대충 뽑아야 펫을 갖다가, 야, 맨 마지막 3등급 나왔네. 바로다가 장착하면은, 야, 미친! 공격력이 무슨 미친 듯이 상승하는데요, 이거? 지금 평타 몇 도? 1000억? 야, 이 정도면은 다음 승급도 그냥 깨겠는데요? 치명타 확률도 좀 올려야 돼, 이제. 오케이, 400스테이지 왔고, 바로다가 승급도전. 과연? 야, 너무 세졌는데요? 여기서 어빌리티만 잘 나오면 되는데, 야, 너무 구데기다. 자, 그러면은 이대로 스테이지 계속 방치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526스테이지까지 왔는데, 야, 쉽지 않습니다. 이거 봐봐. 지금 데미지가 이렇게 많이 뜨는데도, 보스가 잘 죽지 않는다. 그니까 승급 도전을 하겠다. 뭐야, 580 스테이지까지 가야 돼? 아, 이렇게 빡센데? 여기서부터 난이도가 헬이구만. 갑자기 랭킹은 좀 올랐나? 아직 랭킹 반영이 안 됐어. 이거 스테이지가 지금 526 스테이지인데 이 정도면은 두 자릿수도 못 들어가네. 어딜 가나 랭커는 다 있단 말이야. 아니, 나 이게 신기하네. 어떤 구데기 게임을 하든 간에 다 넘사벽이야. 아, 이대로 580 스테이지 가기 힘든데. 아, 내가 봤을 때 어빌리티가 잘 떠야 되는데. 아, 이게 문제야. 아, 재료가 얻기가 너무 힘들다. 이게 뭐지? 오염된 동굴이라고 열렸거든요. 어려움 난이도로 한번 도전해볼까? 하면은 깰 수 있네. 맞나? 바로다가 클리어. 요걸로 갔다가 수호석 강화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 공격력이 아주 조금씩 올라간다. 근데 이거는 하나 만한데. 그래도 일단 다 해야겠다. 하루 3번 입장할 수 있대요. 바로다가 강화해주고 골드 던져 이거 한번 돌아봐야겠다. 뭐야, 나 자신과의 싸움인가? 하지만 내가 더 세지. 난 진짜라고. 진짜가 더 센 법이야, 이 녀석아. 찰가. 바로다가 세뱅. 와, 660 막? 돈 왜 이렇게 많이 줘? 그러면 치명타를 바로다가 100% 찍어 발이고 치명타 데미지 올인. 그 다음에 공격력 올인. 그 다음에 체력 올인. 그러면은 데미지가 많이 세졌는데? 요걸로 보스 도전하면은 그렇지. 아, 방법이 아직 있었네. 이대로 580 스테이지를 갈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장신구도 좋은 거 하나 뽑았고요. 아, 뭐야, 지금 보니까 도감이 있었네? 에? 아, 이런 게 있었다니. 근데 이미 효과를 다 받고 있었구나. 자, 드디어 580 스테이지 클리어. 그러면은 승급 도전을 갖다가 그냥 바로 해버리면 못 깨는 거 아니겠지? 어? 아, 이거 좀 많이 빡센데 아직까진 잘 모르겠어요, 깰지 말지. 아니, 데미지가 이렇게 센데 이거 조금 많이 빡센디? 아, 깨겠다 깨겠다. 바로다가 클리어. 지금 든 건 뭐지? 불멸전사. 그 다음은 영웅, 신화, 제왕, 레전드, 로얄. 엄청 많이 있네. 근데 데미지가 승급을 했는데 뭐 그렇게 많이 세진 거는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거기야. 길드도 있는데 뭐 딱히 만들고 싶진 않고. 결론은 이대로 계속 또 방치해가지고 강해져가지고 스테이지를 오르면은 될 것 같다 라는 거죠. 아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초보 전사 키우기 방치형 RPG라는 모바일 게임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아, 이 게임 괜찮은데 일단은 일괄 받기가 없어서 좀 별로였어요. 그리고 이 승급의 효과가 막 그렇게 사기적이진 않아. 이것도 좀 별로였어요. 게임 방식은 뭐 나쁘지 않았다. 치명타 확률도 100% 찍기가 은근 쉬워요. 아, 근데 이 어빌리티 이게 조금 모으기가 힘들다. 초보 전사 키우기 방치형 RPG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염.